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접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이 양갈비입니다. 양갈비. 자,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사전에 샘플을 제가 받았어요. 샘플을 받아서 한번 집에서 구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실 육고기의 비린 맛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염소 같은 거라든지 누린내에 좀 민감한 편인데 냄새도 안 나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좀 다짐하게 된 그런 상품입니다. 샘플로 온 거 지금 좀 구워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의 업체명은 십새끼라는 곳입니다. 십새끼? 아니 그거 말고 십 양의 영어 표현이죠. 새끼 어린. 그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욕설 같은 거는 기분 탓입니다. 자, 이제 두 종류를 제가 준비했는데 무게는 같습니다. 480g 무게는 같은데 이건 3개월 미만의 숄더랙이고요. 구매가는 31,900원입니다. 근데 이건 6개월 미만이고 이건 26,900원입니다. 3개월짜리가 좀 더 큰 것 같고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무게로 달기 때문에 사실 고기 양은 이게 더 많습니다. 6개월짜리가. 자,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허브솔트고요. 으쯔란. 이건 올리브유는 이 구울 때 쓰라고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꼬치 소스, 살짝 매콤한 양꼬치 소스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좀 둘러주고 먼저 6개월짜리. 처음에는 좀 약한 불로 해가지고 해줘야 맞을 거예요. 그래야 속까지 익을 거예요. 세 개씩. 프라이팬 노는 데 있으니까 하나 더 구워버릴까? 아, 그렇지. 이렇게. 아우, 잘 익고 있어요. 이거 너무 센 불에 하면 겉이 타는데 잘 익고 있습니다. 네. 맛있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방송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전문가, 이 양고기를 정말 많이 드셔본 전문가님께서 이게 속에 살짝 핏기가 있게 먹어도 괜찮다고 드셔보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익히면은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소맥 따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샤! 아, 일단은 첫 잔은 맥주부터. 자자자. 아. 아,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양고기 잡내 정말 취약하거든요. 누린내 살짝 비슷한 느낌이죠. 전혀 안 납니다. 3개월짜리 이거. 전혀 퍽퍽하지 않고. 아니, 3개월 미만인데. 이게 퍽퍽하면 이건 아예 씹지도 못하죠. 6개월 미만짜리 이거는. 와. 소스 원하는 거 찍어서.
속이 살짝 여러분들이 붉은 게 이게 안 익은 게 아니에요. 이 색깔이 아예 안 날 때까지 해가지고 양고기를 구우시면은 육즙이 다 빠져가지고 굉장히 퍽퍽할 거예요. 연한 불에다가 천천히 해가지고 잘 구워주시면 돼요. 6개월이나 3개월 미만 것들은 성체에 비해서 이제 육즙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부드럽고 냄새도 좋고 저희 조카가 고기에서 돼지고기에서 돼지 냄새 조금만 나도 거의 입에도 못 대거든요. 근데 뭐 저희 조카가 먹었으면 마음 다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잘 즐겨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 한잔 더. 아, 쏴쏴쏴. 확실히 그리고 3개월 미만짜리가 좀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거 역시 6개월 미만도 연하고 부드러운데 아 지금 여러분 구워놓은 거 육즙 떨어진 거 보세요. 와. 아 지금 여러분들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최채기훈님이라는 분께서 빗고기 한잔 하고 계시는데 초콜릿은 받으셨나요? 2월 14일 오늘 뭐 날인가요? 초콜릿이 왜 뭔 날인지 모르겠지만 난 갑자기 소주를 까고 싶죠? 이렇게 술이 한잔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암만 청양고추가 맵다 한들 내 인생보다 맵겠냐? 다사사 그 와중에 양고기 맛있네. 인생은 매워도 양고기 맛있네요. 사사사 한 입 더 해보겠습니다. 아. 에이. 야, 죽지. 여긴 진짜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켜보세요. 라이브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드셔보신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맛있더라 극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런 또 좋은 제품을 또 제가 광고까지 할게 해주신 또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보너스로 제가 영상 하나 또 시원한 거 하나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무편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집자한테 미리 얘기해놨거든요. 이과도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양고기에다 한잔하고 있는데 양고기가 또 이과도 제일 잘 어울리죠. 오늘은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할게요. 술삼아 소맥 그 다음 소주 그 다음 고량주였으니까 이제 사탄이죠. 네. 이과두주 56%짜리 이과두주 자,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자 보시면 56%입니다. 이게 알코올 도수가 보이시나요? 제가 전에 먹었던 고량주보다 약 6%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뭐 조작 의혹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술사마 갖다 조작 안 합니다. 네. 전에 무슨 뭐 제가 보드카 술사마 했던 영상 보고도 무슨 뭐 조작이다 무슨 뭐 보드카 뭐 몇 도 되면 뭐 기포 안 생긴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드릴게요. 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네. 저 무슨 뭐 거짓말쟁이처럼 만드셨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진짜 그분들한테 얘기 하나 드릴게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갖다 조작 절대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안 죽이면서 놓고 네. 자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들 딴 소리 물 넣었다가 물 넣고 무슨 주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아 양이 이만큼 나오는구나 아 고량주가 그때 요만큼 먹었었는데 한 병이네 뜸 들이지 말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에이? 아. 깔끔하게 아주 그냥 쉽새끼 양고기입니다. 오늘 안주로 먹고 있는 거. 그때 제가 고량주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 천도복숭아 그 씹었던 거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쉽새끼 양고기입니다. 오늘 안주로 먹고 있는 건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적으로 철없는 어른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만 믿고 패기로 도전하고 싶어하는 우리 20대 청년들이다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네. 이건 급성 그 알코올 중독으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간혹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김치가 나왔습니다. 요 김치로 말씀드리자면 잔피디 형님, 박금남 형님 진짜 뭐 음식 그 판단할 때 저 까다로우신 형님들이 넘버원으로 치켜세웠던 네. 저희 시골집 묵은지인데 요걸 헹군 겁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진짜. 요걸 고기에 먹으면 엄청난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아, 오늘 이 양고기가 정말 얼마만큼 맛있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치트키인 술 사마도 꺼내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치까지 해서 이제 여기 거 양고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고 한번 구매해 보셔도 될 겁니다. 제 양심을 걸고 광고를 받은 거지만 이 집 건 진짜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굽고 있습니다. 네. 야. 따뜻하게 막 구워가지고 자녀들한테 진짜 줘도 진짜 냄새 없이 맛있게 잘 먹을 정도로 여기 오늘 고기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로 정말 추천합니다. 야 근데 이 가두주가 확실히 있네. 야 이 가두주가 야 먹고 지금 뭘 안 먹었는데 천천히 좀 오네. 취함 그 어택이 조금 오네. 아우 자 이제 이과두주 효과가 좀 가실 때쯤 되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쏴쏴쏴 아 진짜 오늘 너무 맛있는 양고기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과두주부터 해가지고 많은 양의 술을 먹었는데도 안주가 좋아서 그런지 기분 좋게 또 치기가 살짝 올라올 수 있게 간만에 하는 너무 기분 좋은 광고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고기 정말 훌륭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드셔보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아울러 이런 좋은 제품을 저한테 광고 맡겨주신 우리 수입새끼 그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맥 사라지는 맛을 이거 한 잔으로 좀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광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 때 또는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찾아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